안녕하세요.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. 지금 헤어를 말고 있다 막 풀러가지고 머리가 엉망인데 12시 30분이 넘었는데 마이린이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. 리니가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방학이라 그런지 잠을 많이 자긴 하는데 낮 12시 30분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그래도 10시에는 일어나면 좀 제가 이해할 만한데 여튼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. 오늘 노래하는 하람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다이아 페스티벌 때할 노래 연습도 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지금 방정리도 안 했지, 밥도 안 먹었지.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. 미니 빨리 깨워서 준비해야겠어요. 리나, 너 아직도 자는 거야? 리나, 일어나 지금 낮 12시야, 리나. 야, 저리나, 일어나. 낮 12시라니까? 12시? 점심시간이라고 지금. 12시라고? 12시? 나 오늘 9시 일어나야 되나? 아니, 일어나자마자 그런 생각이 나. 웬일로? 근데 왜 12시까지 잠을 자리나? 알람을 안 맞췄네. 밥도 먹고 씻고 지금 할게 되게 많은데. 아, 배고파. 일단 엄마 밥부터 먹자. 리나, 너 어제 머리 감부장고 인증이니 지금? 왜, 머리 왜? 지금? 머리가 다 하늘로 쏟았어. 안 말리고 잤나 봐요? 어우야. 어디가? 안 씻고. 모자가 지러. 모자? 아이고, 잠이 확 깨네. 어머, 진짜 심각하네, 내 머리. 머리가 진작 같아요. 머리를 좀 묶은 다음에, 머리 묶은 다음에, 일단 모자를 써야지. 조금 내 머리가 좀 눌러지고. 30개월이나. 저 토마토 제가 놀았는데, 이거 책을 두고 갔어요. 그림 그린 책인데, 이거 보고, 토마토즈가 그린. 야, 너 공개하면 어떡해. 아니, 6살인데. 한참 귀엽던데. 아, 그리고, 어제 또 그리고 왔어요. 배는 어디 가고? 배가 이거고, 이거 화살표도 그리고 왔어요, 색상에. 나보고 일로 와보래. 그래서 가봤더니, 잘 그렸지, 이렇게. 그리고, 이건 슈아가 그린 거. 색채도 지금. 예쁘게 했네. 한글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. 그림에다 낙관 찍어놓은 것 같다. 이 고양이 그림은 슈아일 거예요? 리나, 창화당에서 김치볶음밥 파는데 거기 뭐 쫄면이랑 떡볶이 만두 이런 것도 있어. 아, 그런 거 파는데요? 어, 좋아. 그거 먹을까? 알겠어, 엄마가 시킬게. 사실 제가 청소를 엄청 잘하진 않아요. 그렇게 깔끔쟁이도 아니고 해서 평소에 방 청소를 많이 안 해요. 손님이 올 때만 제가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평소에는 많이 안 합니다. 그래서 잘 못해요. 인형들 어제 뚜와뚜지랑 막 던지면서 놀았더니 바닥에 다 떨어졌네요. 제가 최근에 하람의 방 공개 영상을 봤는데 하람이 방은 뭐가 굉장히 많으면서도 엄청 깔끔하더라고요. 제 방은 뭐가 되게 없고 남는 공간이 많은데도 언제나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? 이거는 왠지 뚜와뚜지가 나중에 오면은 일단 책은 줘야 되고 이 그림 버렸냐고 할것 같거든요. 저번에도 뚜와뚜지가 잘라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봤는데 이거 어디 갔냐고 다 기억해서 말하더라고요. 이거 왠지 그림 버리면 뚜와뚜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책꽂이에 넣어놔야겠어요. 책상도 돌리고 의자도 넣고 하면은 책상 정리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. 이야! 그래도 좀 티가 나네요, 여기.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지? 이 테두리 선을 그린 게 네임펜인가? 유성펜인가? 잠깐만. 버물리 같은 걸로 해야겠다. 버물리가 잘 지워져? 물파스가 옛날에 매직 같은 거잘 지워진다고 어디서 봤는데. 한 다음에 어, 녹는데 녹아, 리나. 막, 이렇게. 그럴 땐 악력도 필요해, 되나, 힘도. 오, 좀 흐려진다, 엄마, 확실히. 근데 직접적으로. 야, 버물리는 목이 물린다는 줄 알았더니. 흐려졌는데 완벽하긴 안 되네. 그럴까? 이것 좀 뿌려놨다가, 좀 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닦으면 다 지워질 것 같아, 리나. 감사합니다. 엄마가 떡볶이도 같이 시켰나 봐요. 떡볶이도 들어있네요. 우와, 완전 많이 들어있다. 맛있겠다. 아, 배고파.
빨리 가서 먹어야지. 갑니다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어떤 거 시킨 거야? 엄마 떡볶이. 떡볶이하고 옆에 있는 건 뭐야? 이 떡볶이 고명. 아. 치킨 가루랑 깻잎이랑. 많이 들었구나, 고명 같은 게. 와, 제가 원하던 김치볶음밥 바로 그 맛이네요. 모닝 김치볶음밥. 이게 사실은 점심. 근데 점심에 김치볶음 먹는 거 맛있죠. 와, 입맛이 살아나네요. 너무 배고팠는데. 와. 이나 이제 연습 좀 해야 되지 않겠어? 나 지금 연습하고 있어. 이 노래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하람이와 같이 불렀는데 그게 올해 2월쯤이거든요. 제가 몇 개 전에 불렀던 거를 영상을 보면서 노래 부르려니까 좀 어색하네요. 아, 일단 방 다 치우고 노래 연습도 좀 하긴 했는데 아, 제가 노래 연습하면서 느낀 게 여러 가지 있어요. 일단 너무 표정이 찡그린다, 저는 노래 부를 때 하고. 그리고 못 부른다. 아, 하람이한테 노래 연습을 잘 받아야겠네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, 네. 하람이 도착! 빛나는 거. 지금 막 연습을 끝 마쳤는데요. 하람이 어머님이 저번에 노래 불렀을 때보다 훨씬 노래 실력이 상승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. 그래도 하람이 오기 전에 연습을 좀 한 보람이 있네요. 이번 주 주말에 다이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. 마이린과 하람이 무대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토요일에 한 번 더 한번 연습해 본대요. 근데 지금 하람이가 간식 먹어봤는데 저도 이제 빨리 간식을 먹으러 가야겠어요.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먹는 간식은 완전 꿀맛이죠. 바로 가볼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